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TV 편집 팬 여러분, 그리고 심동보 자유애국 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자,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 또 시간이 예, 들어왔습니다. 심동보 제독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독, 자, 큰일 났습니다. 그럼 북한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삐라 전쟁, 삐라 1300만 장을 뿌리겠답니다. 남쪽에. 그렇죠. 예. 지금 그 남북 삐라 삐라 전쟁. 삐라 전쟁. 그 미국 그저 노예 해방 전쟁이 그 남북 전쟁이 그죠. 예. 있었잖아요. 예. 저는 꼭 그런 그 노예 해방 전쟁인데 지금은 남북 간에 남북 전쟁이 벌어졌는데 예. 삐라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야, 이게 참. 예. 제가 지금 이게 삐라에 대해서는 예. 그제 개인적으로 예. 좀 인연이 많거든요. 예. 제가 왜냐면 합참 그 정보작전 초대 정보작전 과장을 했잖아요. 예. 2002년에 예. 그 2003년 2년간 했는데 그게 지금 뭐 대북 심리전, 예. 그다음에 뭐 사이버전, 예. 그다음에 전자전, 정밀 타격 뭐 등등 해가지고 아홉 개 기능을 뭐 민군 작전 뭐뭐또그 기능이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수행하는 개념이 소위 IO, 예. Information Operation이라 해가지고요. 예. 그 과를 제가 저 근위를 해서 그 창설을 했는데 그 한마디로 소프트킬이거든요. 그게 요즘 뭐 대량 파괴, 대량 살상을 동반한 전쟁 수행 개념은 그이 국민들 여론을 띄워볼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빨리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예. 전쟁 목적을 달성하는 개념이거든요. 요즘 예. 그 전쟁 수행 개념이 그게 대표적인 게 IO예요. 정보 작전,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그게 이게 전단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소위 삐라죠, 삐라. 그게 지금 그이 대북 풍선 때문에 근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예. 예. 이게 지난 6월 4일날 김여정이가 예.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엄청나게 그냥 강하게 예. 저 성명을 발표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6월 16일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까지 폭발해 버렸어요. 폭파시켜줘. 예. 이게 이제 삐라가 촉발시켰다 이렇게 보는데 예. 북한이 대남 삐라를 전단을 살포하겠다 이렇게 어. 나왔잖아요.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제 6월 20일 민주당 그 강훈식 그 수석 대변인이 있잖아요. 예. 논평을 냈단 말이에요. 예. 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북 전단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얘기예요. 북측의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수 있을 것이다. 대남비를 뿌리면은 아. 그래서 각급 대학의 청년 학생들이 북남 그 적경지대 휴전선까지 내려와서 대규모의 삐라 그러니까 대남 보복 전단 살포 대장을 전개하겠다 예. 이렇게 하고 이대그 민주당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 이렇게 살살 빌다시피 해서 부탁을 했는데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 문재인의 저지능이다. 예.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아. 반발을 하고 나왔어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일컬어서 문식성. 예. 그게 한마디로 저좀 막말로 이야기하면 문식성이라는 표현이 그저 먹는 것만 밝힌다 이런 아, 뜻이에요. 문식성. 그다음에 예. 천치라고 천치. 천치, 아. 천치라는 게 바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거다가 또뭐 볼턴 핵으로기 지금 내일 출간할 예정인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요. 예. 그 일이 일어난 방 예. 백악관 핵으로 이제 핵으로기에 이미 이게 그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거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일컬어서 조현병 환자다 이게. 그러니까 아. 조현병이라는 게뭐좀 생소해서 우울증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정신분열증. 아,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을 그 조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정신 좀저 이상이 있다 이렇게 그냥 아니 그냥 그한 거예요. 예. 뭐 거짓말쟁이라 이런 이야기는 뭐 워낙 많이 해가지고 뭐 예. 그다음에 그뭐그 미국 정상회담 이런 예. 배경까지 설명했는데 이좀 거짓말이야. 아. 정의회가 평양 갔다 와서 3월 8일날 예. 트럼프 대통령 찾아와서 만나가지고 김정은이가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예. 김정은이 한 말이고 지가 지네 말이야. 아. 야 그래가지고 이거 그러면 김정은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거짓말로 지어낸 거네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볼튼 그때 국가안보부 장관이 예. 정부한테 내막을 소상하게 알잖아요. 볼튼 지금 책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회고록에. 회고록에. 그뭐그 외에도 엄청나게 그 이제 이 완전 그 제가 애초부터 예. 4.27 그 판문점 정상회담부터 예.
그 방송에서 여러 번도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완전 북한 비핵화 사기극에 예. 이게 놀아났다. 그리고 예. 이게 사기를 그를 김정은도 사기쳤지만 문재인 정권이 예. 정권 차원에서 이거 사기쳤다. 그리고 국민도 예. 속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속였다. 이렇게 주장해도 이게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저 그제 그 토요일 날요. 예. 6월 20일 날 그 예. 이민복 씨라고 계세요. 예. 예. 그 대북 풍선 단장이신데 여기 나와요. 저한테 좀 꼭지로 좀 만나면 좋겠다 해서 예. 만났는데 삐라를 실제 같이 왔다. 이게 실제 삐라를 지금 가져오셨어요. 예, 예. 그 가져오셨는데 이게 비닐입니다. 비닐인데 아니 열번 이게 지금 손 제 손이 들어갑니다. 제 손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뭐 요즘 그 뭐냐 김정일 최우선 최우통치수법 뭐 세국정치 뭐 이것도 있고 요거는 요거 조그만 겁니다. 조그만 건데 여기도 지금 쭉 뭐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야 이런 게 요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아 예 아 이거 이건 A4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 굉장히 얇은 종이에요 번역. 예 내용이 뭐 굶어 죽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 뭐 전범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신천 사건의 주범은 누구인가 뭐 미국은 원자탄으로 일본을 항복시킨 해방의 은인이다. 백두산 고향집 그건 사기다. 김일성이가 백두산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사기라는 거죠. 그리고 남조선이 헐벗고 굶주린 거지인가. 남조선에 와보니까 아니다, 뭐 자가용이 두석대씩 있고 뭐 쭉 그런 내용들.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사기판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뭐 등. 아 이거 이게 저기 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거를 받으면은 이것만 읽어본다 하더라도 이 북한 주민들이 눈이 확 이제 깨어날 수 있는 눈이 뜰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문복 씨가 제가 신동보 자유외국TV에 예, 예. 또 여기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도 방송을 했거든요. 예. 제 개인 그 집에서 하는 방송으로 되는데 그 사실투사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잖아요. 아, 그 지난번에 예, 그거를 보신 거야. 아, 보시고 아 이민복 선생님이 그 예, 방송을 보셨다고 너무 자기 생각 같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제 방송에 출연을 하고 싶다 예, 예. 그렇게 제의가 왔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방송은 제가 개인 스튜디오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뭐 글로벌 디펜스 스튜디오 있으니 여기 하셔도 되고 예, 예.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전에 꼭 만나보고 싶다. 예, 예. 자기 집으로 한번 방문해 달라는데 제가 사정이 안 돼가지고 예. 술까지 오셨어요. 예. 그래 만났는데 너무 자기 생각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그걸 하자.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방송 한번 초청하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초청하면은 그 저 암살팀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경찰 그 경호. 예. 경호하지 아는 경찰 세 명이 같이 왔더라고요. 예. 그렇죠. 야, 따 이게 경찰 저쪽에 이제 단둘이 앉아서 뭐 커피숍에서 간단히 졸지에 그러면 예, 그 예. 저희 스튜디오 또 경찰들 세 명이나 또 와, 당연히 오죠. 아니 저는 저 경기지방 남북 경찰청이 저를 뭡니까 그 뭡니까 중국인 사자 명예 선제로 저를 체포했는데 그건 틀리고 또 그 임무가 예. 틀리니까 예. 그러면 신분 보호 대상이니까 예. 그런 불가피하게 이제 경찰 그 뭐 경호를 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북한에서 제일 그 저 저 이민복 씨라든가 자유 북한 연합인가요? 예, 예. 자유 북한 운동 연합 자유 그 박상학 대표, 예, 박상학 대표 이런 예. 분들은 신변 보호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말로만 들었지만은 제가 예. 실제 본 거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 예. 저희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방송. 근데 이게 저 이민복 씨 이야기가 이 삐라가요 예.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아 여기 보니까요 이 그 기독교를 믿으세요 영생 얻는 기독교를 믿으세요도 있고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간단하다 뭐 이런 내용들 성경 말씀도 들어있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뭐 약하다 그리고 저기도 보세요 이민복 씨에 대한 예. 소개가 있는데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뭐 K21 보병 장갑차 그리고 육군 국군의 주력총 K2 이지스함 이야기도 나오고 K2 흑표전차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북한의 그 군사력이 얼마나 개뻥인지 한국군하고 붙으면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이제 그걸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전날에 보면은 예. 그 이민복 씨 본인 소개가 나와요. 예. 이게 보면은 예. 저 친애하는 북육 동포 여러분, 예. 저
이민복의 고향은 항해도 남포대학과 농업과학원 연구원 예. 그다음에 술, 담배, 연애하지 않고 오직 공부만 했다. 예. 김치공대 반도체공학부에 응시해가지고 갔고 차후 쌀은 공산주의 교시 받들고 농업으로 방향 돌릴 만큼 충성부자다. 사로총 위원장이었던 나 여기저기 굶은 죽니 누구 가슴 아파? 1호 편지로 농장보다 3배 이상 나는 개인농을 제외했다가 예. 이색 사상이라며 접수하는 수령이 인민의 지도자가 과연 맞을까 예. 흔들리는 과정에서 철원에서 남조선 삐라를 본 후 탈북을 개심했다 이렇게 놓아요. 철원에서? 예. 철원에. 아, 예. 그러니까 삐라가 그만큼 이게 영향을 준 거예요. 본인한테도. 아, 그거 예. 어? 그걸 탈북 개심했다. 왜냐면 진짜 6.25 진범자이고 8.15 해방제를 그 삐라를 보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북한의 폐쇄 사회다 보니까 예. 그 조작된 그 여론을 조작하고 그러잖아요. 선진선동. 예, 그 다음에,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예. 세습 독재체제의 우상화. 예. 리더십 자체가 우상화된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걸 이제 삐라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20년 전에 탈북하셔가지고. 예. 예. 이분이 굉장히 화학자예요, 화학자. 예. 그래서 이 삐라를 북한에 보내서 실상 알려야 되겠다. 왜냐면 예. 자기도 삐라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보내느냐. 예. 그래서 이분이 과학자 출신이니까 거기 이게 삐라를 보내는 그 고도가 3 내지 5km 상공을 날아가요. 아. 그리고 이게 청청이 이게 저 예. 그 분양 풍속이 틀려요. 아, 그렇군요. 우리 일개 예보에 놓는 지상도 한 10m 이내 예. 이걸 저 표층 그 공기 흐름이거든요. 예. 근데 3km 5km 올라가면 틀리잖아요. 그 풍량 풍속까지 이제 알아내, 이제 방법을 체득했어요. 아,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해서 삐라로 예. 날리면은 풍선을 예. 그 3 내지 5km 상공을 날아가는데 정확히 계산해. 그게 아. 타이머를 붙이면은 예. 딱 목표지점이다 자동으로 터지는 거예요. 아. 분리다. 그러면 이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게 예. 밑에 달리는 예. 삐라가 예. 그 안에 물론 삐라도 들어가고 1달러 지폐도 들어가고, USB도 예. 들어가고, 뭐, 심지어 라면도 들어가고 말이죠. 예. 이렇게 보내잖아요. 가벼운 거. 그러면은, 단거리는 딱 타이밍 타면은, 예. 휴전선 전방, 인민군 예. 부대에 떨어진대요. 예예. 그러니까 그게 탁 떨어져가지고, 쫙, 어? 예예. 5km 상공에서 쫙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예예. 엄청나게 이게 가볍기 때문에, 난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가볍게. 터져가지고 내려오니까 내려오다가 비에 젖지마라고 다 비닐이네. 비에 젖어도 이게. 아, 비닐이네. 예. 그럼 글자가 여기 우리 한글 글자체로 하면 한 5 정도 되는 예. 4, 5가 아주 작은 것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내려가고. 아. 그 다음에 한 중거리 타임으로 해서는 그게 뭐 한 사리온이나 이쪽에서 예. 이제 예. 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장거리 그냥 평양. 예. 상공에서 쫙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하늘에서 쫙 떨어진다고 하면은, 예. 야, 근데 이 내용이요, 지금 북한에만 보내야 될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의 학교에다 보내야 될 내용. 정교조 선생님들 좀 보게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삐라 내용이 예. 옛날 1960년, 80년대까지는, 예.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사정이 뭐 조금 우위에 그렇죠. 있었죠. 예. 60년대, 70년대. 그렇죠. 예. 그때는 북한에서 보낸 게 8이면은 우리가 저쪽으로 보내는 그 대북비라는 예. 한 2대 8대 2 정도 됐대요. 북한이 예. 한 4배 이상 많이 보냈어요. 아, 북한이 근데 이제 90년대부터는 이게 우리가 훨씬 잘 살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라를 훨씬 많이 보냈는데 1년에 한 3억 장 정도 보냈대요. 3억 장? 예. 예. 민간 단체에서 예. 북한은 군에서 하거든요. 예. 대남 비라를 예. 지금 그저께 발표한 것도 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민간인을 저 보낸데도 3억 장 정도 살피를 했는데, 그전에는 북한 이걸 전부 비방. 아. 뭐, 김정일이가 뭐, 첩이 몇 명이다 등도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예. 이 비리 비방 위주로 했는데, 예. 그 이후부터는 바뀌었어요. 아. 팩트. 예. 팩트만 보내는 거야. 아. 사실만.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우리 그냥 일상 그냥, 그거만, 보내도 영향을 주는 거죠. 예, 예. 왜냐면 전혀 쏘고 난동선이 헐벗고 굶주리는 거짓 때만 맞는 줄 알았는데. 그죠. 예.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 말이야. 아니지. 그 팩트 위주로. 그게 내가 계속 주장한 사실만 투사하는 거예요, 사실. 아. 그게 트루스 프로젝션. 진실, 사실만 투사를 해도
흔들리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예. 이 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북한의 떠받치는 북한 예. 체제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무너지면 북한 체제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상화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그게 쏘갔다. 북한 주민들이 아 이거 보니까 우리가 쏘갔다. 예. 김정은이가 뭐 백두혈통도 아니네. 뭐 예. 이런 식으로 알면은. 주민들이 각성해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인민 같이 죽듯이는 어버이 장군님 해 물음표 해놓고 야 중목거 어떻게 배 나오고 군력 군턱 생깁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완전 다 허물어버리네. 이게 이제 삐라가 그전 그렇게 하다가 2004년부터 중단됐거든요. 예. 대북 삐라가 예. 이게 서해상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 예. 그 다음에 전단 살포 금지를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2004년에 노무현 정권 때. 그래서 대북비라 살포가 공식 중단됐는데, 이게 2016년에 북한이 4차 핵실험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2016년에 이 박근혜 정권 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남 전단 살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니까, 아. 2016년. 그때부터 이게 허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 김여정이가 이게 전 계속 박상학 대표 주로 예. 보낸 삐라를 보고 발칵 뒤집힌 거 아니에요, 북한이. 아.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대남 삐라 해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 막 그냥 그런 이야기, 문식성이다, 천치다 뭐. 그래가지고 담뱃지에다 막 그냥 문재인 그. 얼굴 담뱃처럼 찌지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다 잡수 쳤네? 북남 합의서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또 뭐 처먹는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참 그 방송이 하기 참 낯뜨거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모욕적으로 한 삐라를 이미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북한이 예. 그 생산하는 거를. 그런데 풍량 풍속이 맞아야 실진자 살포를 하는데 그건 뭐 풍량이 지금 그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주로 남풍이 불잖아요. 예. 그 북풍이 불기는 힘들거든요. 예. 근데 풍량 풍속이 안 맞으면 뿌리 봐야 자기 땅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는데 이미 그런 사진이 우리 언론 SNS에 그냥 도배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게 삐라고 뭐 휴보 필요도 없어. 그런 사진. 삐라 안 뿌려도 지금 그 북한의 영향을 받는 그 국내 언론 뭐 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지금 막 SNS로 확 돌리니까 뭐 다 퍼진 거지 이미. 뭐. 그러니까 제가 저 평소에 주장대로. 결국 대북 풍선이 예.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 예. 사실 투사로 인해서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리고 북한 비핵화도 백날 그 해봐야 제재도 중요하지만은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압박 강도를 높여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중간 비핵화 하지 않으면은 김정 체제 자체가 무너진다 이거야. 그렇게 위협을 느끼면은 예. 핵을 포기해서라도 자기 일단 권력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다. 결정적인 수단이다. 이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이래 되면은 이제 대깨문들이 이제 김여정이하고 김정은이를 요구를 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고 이거 문재인 지지층에서요. 예. 대깨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 지금. 왜냐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막 그렇게 예. 모욕적으로 예. 아, 그거 보세요. 냉면을 처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담배. 아, 그걸 근데, 대깨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아무리, 친북, 종북, 뭐 이런, 부유지만은, 예. 한계를 넘은 거죠. 그러면은, 대깨문들이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고, 예.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그러한, 뭐, 여론이 확 생기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럼 희한하네. 희한하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이미 이제 이게 예.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저 한미 관계도 예. 그게 파탄 지경이잖아. 예. 볼튼 핵으로 때문에 특히 예. 청와대에서 지금 막 부글부글 한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뭐 사실이 아니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근데 북한까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예. 그 밑에 그 뻔한 사람들 그 저 원로들 예. 안보 분야 그 초청해가지고 지난 청와대 오찬하면서 실토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완전히 예. 그동안 공들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예. 이거 실토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죠. 예. 이게 대북 관계도 그냥 파탄이야 파탄. 예. 예? 그리고 이 정권이 뭐 지난번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뭐 그렇게 다수수를 확보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회 장 권력을 장악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예, 예, 예. 이 전체 구도가 다 어저 붕괴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 자득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 뭐 지금 대북 문제 하나만 성공하면은 다른 거 실패해도 된다고 그럼요. 했는데 예, 지금 경제 다 망가졌지. 뭐 중국 친중 정책인데 중국도 지금 경제 부도 나버렸지.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남은 게 뭐 북한 뭐 문제 하나인데 그것도 끝났지. 예. 그 북한에서 삐라 뿌리면 남쪽에서도 삐라 뿌려야 되고 이제 지금 여기 뭐 삐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조선일보에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번에 삐라 올라갈 때 저기 그 김정은이 저 그 와이프 저 누굽니까 이설주가 그 뭐 장성택이하고 붙어먹어가지고 뭐 저기 뭐 은하수 관열악단이 처형당했다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갔다 하더라고. 그리고 또 뭡니까 저 그 뭐 김정은이가 김정일의 아들이 아니고 후지모토 겐지의 아들이다 뭐 그런 것도 뭐 올라갔다고 그게 평양에 퍼졌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아마도 전쟁 할 것 같은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삐라 전쟁하면 우리가 이기죠. 그 우리가 이깁니까? 근데 문제는 북한은 예. 정권 차원에서 삐라를 대나 삐라를 보내겠다는 이야기고요. 예. 우리 민간단체 하는 것도 다 원천 봉쇄라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 대깨문들이 삐라 뿌리면 또 그건 봐주는 거 아닙니까? 대깨문들이 좀 뿌리면 좋겠네. 아, 대깨문들이... 왜냐면 그렇게 이제 문파들이 문재인 예. 대통령을 모욕한 북한에 대해서 누구 저 누구 그러하면 우리가 뿌리겠다 이렇게 해줘. 예. 그 대깨문들이 좀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대깨문 아니면 민주노총에서 아예 그 아예 단체로 그 이제 회비 거든 가지고 드론 사가지고. 어 그렇죠. 드론 사가지고 평양에다 그냥 뭐 한 1억장 갖다 뿌리면 민주노총 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그럼 되겠네. 뭐 문재인 대통령 확실히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 언제 그 충성합니까? 민주노총은 저기 검찰도 못 건드리고 경찰도 민주노총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럴 때 민주노총이 나서가지고 대통령을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북한에 보호해주지. 3대 셋에서 비판하고 그게 도리죠. 뭐, 그러면은 야 그러면 민주노총이 갑자기 막판에 애국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야. 사람은 오래 살고 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예. 후원 뭐냐. 아, 그리고 저 이번에 그 지난번에 그 뭐 우리 저 심동구 제동님께서 그 더러운 잠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표창원이가 국회에 걸어놓은 걸 이제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1,500만 원 그 뭐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까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뭐 모금 운동을 했는데 좀 어떻게 모금이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어우, 진짜 제가 너무 가분하고요. 예. 솔직히 제가 너무 염치가 없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고, 예. 부끄러운데, 근데 하여튼 제가 어려운, 처지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도와주신 덕분에, 예. 정말 좀 가분한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한 500만 원 넘게.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전혀 제가 보니까, 예. 아는 분이 없어요. 아, 그죠. 예. 여성분들이 특히 많으시던데. 예. 여성 팬들이 많으신가 봅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예. 진심으로, 예예. 후원해주신, 글로벌 디펜스 뉴스, 또 신동구 자유외국 TV, 예. 애독자 여러분께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예. 하여튼, 항상 여러분들 도움 예. 잊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에, 예. 정의를 소화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예. 제 자신을 제물로 바칠 각오로 여러분 언덕을 잊지 않고 주신 용기를 힘으로 삼아서 예. 더욱 열심히 애국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또 예. 방송의 콘텐츠를 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많이 예. 개발해서 예. 성실하게 예. 예, 방송을 또 우리 성상훈 대표님과 같이 예. 하겠습니다. 예. 정말 예. 이 자리를 위해서 예. 예. 고개 숙여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은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좀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도 뭐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는 어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심동보 재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우리 민주주의 재단에 예. 우리 저 두 명의 피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